비싼 옷들로 인해서 친구들 간에 계급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비쌀수록 선호하는 고가 패딩 열풍. 우리 사회의 씁쓸한 이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을까요? 화염병으로 차량에 불을 지른 대담한 사건. 그런데 뜻밖에도 피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0일. 엘리구죠. 계단에 연기는 가득 차있고 지하에서는 이상한 소리 나고요. 터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 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주차된 차량 옆으로 기웃대는 한 남학생. 그리고 예. 잠시 후 엄마야. 갑자기 어허. 차량 한쪽 바닥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아이가 차에 화염병을 던진 것인데요. 예. 그리고는 곧바로 아이들은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아이고. 이 방화로 차량 3대가 모두 탔고 옆에 있던 4대도 불이 옮겨 붙으면서 2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는데요. 주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잠자고 있는데 윙윙 울려서 보니까 불났다 그러는데 차는 굉장히 많은 거죠.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군요. 조금만 신고가 늦었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한밤중에 이 지하 주차장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쉽게 들어올 수 있던 학생들. 주차장을 활보하며 차량 7대를 태운 범죄자가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는데요. 뭐 주차장이 없네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단순 장난인가요, 이거? 지하 주차장. 네, 그간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해왔다는 아이들. 사건 당일 역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훔친 차를 몰고 인천까지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불과 13살, 15살의 나이에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운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전학생이고 방치된 순간에 차를 못 봤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에서 벗어나 딱하게 지역력이 생겨요. 누군가 조금만 신경을 써줬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평소 문을 잘 잠그고 비중품이나 보조키를 차 안에 두지 않았다면 반복되는 범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10대 아이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차량 절도.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울산 아동학대 사건. 그 처벌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1인 시위를 시작한 친엄마. 가해자 가해모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수사는 들어갔는데요. 이게 초범인 경우에는 많이 감형이 되고 저쪽에서 정신 이상으로 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로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만은 막아야죠. 소풍에 가고 싶다던 8살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대목. 아이고. 하지만 형량은 턱없이 낮게 구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로 구속됐기 때문인데요. 학대치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하한선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서 뭐 1년 6월, 1년 혹은 뭐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학대치사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지만 초범인데다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량은 1, 2년으로 크게 낮아지는데요. 턱없이 느슨한 법 앞에 엄마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원치 않아 무려 4년 동안이나 엄마는 딸을 보지 못했다는데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혹하게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아이의 갈비뼈를 16대나 부러뜨릴 정도로 끔찍하게 폭행을 했던 계모. 새 엄마는 평소 엄마와도 절친했던 사이라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남자한테 물 수가 있니?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 작고 작은 어린아이가 16개가 부러졌고 온몸에 멍투성이로 당했는데 죽을 줄 몰랐답니다. 상습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던 계모. 하지만 이웃들은 학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자 좀 벗겨봐요! 평소에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자기 정말 그 공부에도 열정적인 것처럼 하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돌고래 여자고
악마인 것 같아요.